영화 아저씨의 이정범 감독이 4년 만에 영화 우는 남자로 돌아왔습니다. 절도 있는 맨몸 액션을 시도한 아저씨에 이어 이번엔 리얼한 총기 액션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2014년 한국 액션 영화계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영화 우는 남자,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깊은 감성이 담긴 액션 영화 우는 남자,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낯선 땅에 버려진 채 냉혈한 킬러로 살아온 고는 예상치 못한 실수를 저지르고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데요. 고는 자신의 타겟이 남편과 딸을 잃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경임을 알게 되고 고는 그녀에게 딸의 죽음 뒤에 감춰진 진실을 알려주기로 결심합니다. 잃을 것이 없는 남자와 남은 게 없는 여자 이야기, 영화 우는 남자였습니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진실을 말해줄까? 영화 아저씨와는 다른 매력의 액션으로 관객을 유혹하는 영화 우는 남자. 대한민국 액션 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이정범 감독이 4년 만에 내놓은 액션 영화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죠. 영화 팬들의 기대만큼 이정범 감독도 후속작에 대한 부담감이 컸을 텐데요. 네, 당연히 아저씨라고 하는 전작이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비교가 될 거라고 한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중간에 어느 부분부터는 그 부담을 좀 털어버렸던 것 같아요. 우는 남자는 우는 남자로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 다음 작품을 또 찍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다시 또 우는 남자를 잊고 다시 또 어떤 영화에 매진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정범 감독은 우는 남자를 준비하며 처음부터 장동건 씨를 주인공으로 염두에 뒀다고 전했는데요. 장동건 씨 역시 액션과 감정을 동시에 표현해야 하는 고뇌 캐릭터에 끌려 2년 만에 영화 복귀작으로 우는 남자를 선택했다고 하네요. 네, 작업을 이번에 처음 하게 되었지만 학교가 같은 학교 출신이어서 사실 이정범 감독님 데뷔 때부터 약간 좀 관심이 있었던 감독님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을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지만 뭔가 이렇게 영화를 찍거나 특히 장르 영화의 특성상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냥 뻔한 상황과 뻔한 리액션만을 필요로 하는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뭔가 다른 것들을 배우에게 요구하는 감독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배우를 좀 긴장하게 만들고 좋은 의미에서 감독님은 본인은 그걸 이제 배우를 너무 괴롭힌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배우 입장에서 배우의 어떤 뭔가를 더 끄집어내게 할 수 있는 좋은 연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총을 다루는 킬러 역할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실탄 사격 교육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영화 내내 뛰고 구르고 얻어맞는 등 격투 씬도 대부분 직접 소화해냈다고 합니다. 특히 강도 높은 액션 촬영하면서 어깨 탈골 부상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뭐 이 영화 사실 한 4개월 전서부터 액션에 대한 준비를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영화에 나오는 액션 장면들에 대한 정확한 합이 짜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 2개월 정도 연습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처음 한두 달은 굉장히 좀 스타일리시하고 이렇게 멋도 부리는 액션으로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영화 액션이 좀 이렇게 몸과 몸 좀 많이 부딪히고 좀 더 처절해지고 그런 액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반 2개월 정도는 그런 감정적인 것에 좀 맞춰서 액션 합이 많이 짜여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장동건 씨와 함께 우는 남자에 합류한 여배우 김민희 씨. 그녀는 딸을 잃은 슬픔을 품고 살아가는 엄마의 감정을 완벽하게 연기해냈습니다. 올해로 15년 차 배우였지만
이번 작품의 모성의 연기는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쉽지 않았다고 하죠. 워낙에 좀 깊고 아픈 감정이라 감정을 꺼내기가 조금 힘들었었고요. 그 감정 연기를 하기 위해서 그냥 저는 솔직하게 처음 시나리오를 봤을 때 그 글이 제 마음을 움직였었던 그 부분을 많이 생각했고 많이 잊지 않으려고 영화 촬영 내내 노력했고 예, 그런 부분이 그 톤을 유지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매번 더 성장한 모습으로 어느덧 대중들에게 믿고 보는 배우가 된 김민희 씨. 우는 남자의 이정범 감독을 만나 그녀의 감성 연기가 더욱 성숙해진 것 같은데요. 이정범 감독과 함께 작업한 느낌은 어땠을까요? 감독님께서 포커페이스신 것 같아요. 마음에 드셔도 오케이 났지만 표정이나 이런 건 변함이 없으시고 그냥 긴장하고 배우가 감독의 이렇게 눈치를 살피게 만드시는 그래서 힘든 감정씬이지만 그냥 스스로 더 하겠다고 이렇게 자진해서 하게 하시는 네 굉장히 예, 지능적으로 괴롭히시는 네 근데 작업했을 땐 너무 재밌고 좋았고 따뜻했고 네 그래요. 강렬한 액션과 뜨거운 드라마가 어우러진 감성 액션 영화 네, 우는 남자. 2010년 678만 관객을 동원한 아저씨에 이어 2014년 6월 우는 남자가 또 한 번 액션 신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기대해봐도 좋겠죠. 그 스태프분들하고 배우분들이 많이 고생하셔서 작업한 작품인데 그 작품이 다른 누구보다도 우선은 스태프분들 배우분들한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무 이렇게 와주셔서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영화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 아저씨를 능가하는 화끈한 총기 액션과 장동건 씨의 킬러 변신 그리고 김민희 씨의 모성의 연기로 관객들을 사로잡은 영화 우는 남자. 화려한 액션에 가슴 울리는 감성까지 6월 극장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